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엄청 오랜만에 문방구에 가서 문구 쇼핑한 걸 리뷰해보려고 해요. 가격은 29,000원 딱 들었습니다. 3만원 조금 안 되게 샀죠. 최근에 이제 캐비닛? 3만원대라고 대충 치면 얘도 한 6만원대? 그리고 이제 캐비닛, 아니 그래서 레디백 산 거 2만원에도 한 10만원 가까이 썼죠. 거의 2, 3, 6, 7, 8, 아 8만원 정도 썼네 거의. 그쵸? 돈을 많이 썼는데 오늘 구매한 거는 이제 일단 키티 틴 케이스. 제가 편의점 가면 안 팔던 건데 여기 있더라고요, 문방구에. 근데 이건 해외 그 과자점 가면 팔 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가볼 걸 그랬나 후회는 좀 돼요. 왜냐면 세계과자 할인점이 조금 더 저렴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제가 문방구를 잘 안 가게 된 이유가 비싸가지고 안 가게 된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오랜만에 문방구 갔다가 쇼핑 잠깐 조금만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돈을 29,000원 써버렸다. 돈 아낀다는 게 문제고. 가위로 한번 캔디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아크릴 스캔도 있어요. 아크릴이 들어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좀 신기한 제가 딱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가장 기상이 있었는데 되게 나름 귀엽다. 쓰러지면 바로바로 버려주고요. 젤리 분명 들어있겠죠 무조건. 역시 아니네. 아니 안 들어있다. 반대. 아 들어있구나.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이 기능력 젤리는 엄청 손에 빠져. 이거 모아서 팔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공감되시죠? 여러분들도 안 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보호 필름이 있나 봐요. 아 필름이 다 있나 본데? 얘도 있을 거라 무조건 이제 필름 제거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했는데요. 4,000원인가? 치고는 나쁘지 않은 퀄리티다. 틴케에다가 스탠드 아크릴까지 회자 느낌입니다. 제가 이거 사본 이런 거 산 적이 4,000 얼마쯤 했고요. 틴케이스는 6,000 얼마쯤 했으니까 만원 이상은 드려야 될 정도의 쌀 구성인 것 같은데 디자인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나름 회자, 문방구 물건 중에 그나마 회자가 아닐까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금액은 4,000원 맞네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모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쿠키런 마카롱 파우치. 근데 얘가 좀 비쌌어요. 10,000원이나 합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이어폰에 제가 한쪽만 끼고 다니는 게 많아갖고 한쪽을 자꾸 잃어버릴 뻔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마카롱 파우치가 필요했어갖고 어차피 필요한 거 예쁜 디자인으로 사자 해서 샀습니다. 그 인어 모양 쿠키 뭔지 모르겠는데 바다 요정 쿠키인가? 모르겠어요. 아직 쿠키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쿠키 또 있었는데 파란색인가 하늘색으로 되게 별로였어요. 전 마카롱 쿠키 써본 적도 없고 그냥 생긴 것만 조금 안 해. 이름은 조금 안 해.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른 쿠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쿠키 맛은 아니라서 좀 에스프레소 쿠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귀엽게 생기네. 근데 마카롱 쿠키가 상품 디자인하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쿠키랑 캔돔도 써있고 지금 파우치도 재질이 되게 좋아요. 만원짜리라고 그런지 단단한 하드케이스 느낌? 그냥 싸구려 종이 재질 느낌도 아니고 긁히는 거나 벗겨지는 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되게 좋네요, 그게 재질이. 그리고 보시면 마카롱 쿠키인가 해서 이게 뭐 심볼인지 뭔지 모르겠고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마크 모양도 달려있고요. 캐릭터 같이 달 수 있고 고리도 달려있네요. 나름 되게 만족스러운 쇼핑입니다. 근데 아마 문방구에서 안 사고 다른 데서 사면 더 쌀 것 같은 느낌? 근데 좀 다이소만 가다가 비싼 걸 사려니까 좀 힘드네요. 문방구 가서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아. 비싸가지고. 마카롱 쿠키 맛. 그리고 얘는 10,000원짜리가 있죠. 14,000원 여태까지. 그리고 얘 제일 비싸네. 그리고 보시면 얘는 스누피 키링입니다. 3,000원밖에 안 해요. 랜덤으로 20종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피노체 핑미키링이라고 하네요. 피노체 핑미키링 캐릭터 VER. 제가 스누피를 좋아하는데 이건 편의점에서 파는 거 못 봤어갖고 문방구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PCU나 GS 다 가봤는데 안 팔길래 좀 애매한데 싶었는데 3,000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랜덤이니까 까보겠어요. 이런 거 특히 지금 까기 엄청 힘들다. 가위가 막상 과연 뭐가 나왔을까. 아! 찰리 브라운인가? 가버렸어. 스노피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이미 찰리 브라운이었나? 별로 안 나왔으면 했는 아이가 나왔네요. 슬프다. 가격이 이제 저렴하더라니. 나 확률이 극악인 거 아닐까요?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 나오는 확률이 극악인 거 아니야? 뭐가 들어있을까요? 만번 보면 아 애기들이 많네. 그래서 저렴한 거 찰리 브라운 맞군요 이거. 기본 스누피로 나와주지. 우드스탁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지붕이 스누피 우드스탁 스누피도 꽤 많네. 우주복 스누피 조종사 스누피 할로윈 스누피 우드스탁 스물 스누피 허그 스누피 우드스탁. 허그 스누피 진짜 제일 귀엽다. 댄시 스누피도 괜찮건데 나머지 오다리 우드스탁. 하 애기들이 3, 4, 5, 6, 7, 8, 8명 9명 10명 위에까지 해서 우주복 스누피도 귀여운데 10명씩이나 있어? 젠장 조종사 스누피 이런 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얘도 얼굴이 안 나왔어 별로. 일단 꽝이 되게 많네요. 어쩐지 저렴하더라. 저는 기본 찰리 브라운이 나왔는데 이 중에선 그나마 차라리 댄싱 찰리 브라운이라고 나오지 이 중에선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샌리 브라운도 귀엽게 생기긴 했네요. 애기들이 주고 어쨌든 별로 안 나와줬으면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키링이 필요했어가지고 키링은 못 참지 여기 파우치에 걸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별로 안 어울리는 키링이라 조금 많이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많이 안 드니까 그냥 얘는 팔든지 비닐 안 뗐거든요.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 나중에 쓰면 있으면 걸어주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네요. 3,000원 남겼습니다. 꽝이 제 마음속 기준 꽝. 그리고 이 동그랗 쿠키통은 언젠가 쓸 때가 있겠죠? 지금은 딱히 쓸 데가 없어. 휴지통 여기다 넣어줄게요. 서 있을 수도 있네. 바닥에 네모네요.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딱 들어가네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래나 바라봐. 레진아트 젤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비싼 건지 안 싼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매니큐어 같은 레진이 필요했어 항상. 근데 없었어가지고 파츠 덧붙이기용인데 항상 이제 레진을 짜서 새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미니큐어 같은 방식의 레진을 원했어가지고 딱 5만 구하니까 비싼데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중국에서 아마 수입할 것 같아요. 저 비싸니까. 근데 딱 큰맘 먹고 없던 걸 산 거라 이 UV 레진 펜스 약간 젤 레일아트 가득이 아니네? 그냥 광대째네? 낚였어. 제가 그 금방과 아저씨한테 그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거 맞죠? 했는데 맞다고 했는데 아 여러분 다를래나? 아닌가? 씨 낚인 기분이에요. 뭐야 그냥 레진이잖아. 완전 낚였어. 이게 뭐야. 나중에 따지러 갈까? 씨, 뭐야 이게. 후회됩니다. 얘는 안 썼으니까 환불해야겠다. 6,000원씩이나 하는데 이게 뭐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거 맞냐고 해서 구매했는데 상자가 좀 망가져가지고. 근데 괜찮겠지? 모르겠다. 일단 영수증 주고 가봐야겠다. 후회해줘. 근데 상자가 조금 부서져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후회가 좀 됩니다. 물어봤을 때 맞다고 해놓고서 아니잖아. 잘 팔아먹으려고 거짓말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찰리 브라운도 별로 사실. 마카롱 파우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 딴 것도 뭐였지? 아 키티 케이스? 키티 틴 케이스 나쁘지 않았어. 난 괜찮았어. 그리고 문구라고 쓰이는 거는 뭘까요? 문구. 제가 6,000원짜리 그 거울을 샀거든요. 손거울. 그건가 봐요. 아 6,000원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신상이라고 해서 구매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이게 산리오. 제가 좋아하는 산리오인데 그 아저씨께서 산리오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상하게 말해줘가지고 걔지 뭐야 이랬는데 아 신상 고민을 좀 했어요. 파랑색, 분홍색, 보라색 있었는데 전 연보라 좀 빈티지하죠?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손거울인데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손거울 봐라밤 잠시
잠시만요. 여기 보면 스티커도 있어. 떼야겠어. 가격도 써있나? 궁금한데. 오, 뭐야. 위 앞면이 앞뒷면으로 다 거울이라 좋네요. 얘는 보면 아, 실버로 일본어다. 젠장. 이거 X2X는 뭘까? 아, 거울 두 개 붙어 있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깔끔하고 생각보다 좋네. 근데 깨질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깨지는 유리 거울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빈티지하고 되게 좋네요. 느낌. 재질은 좀 까질 수 있는 쿠션 파우치 느낌인데, 여기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얘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가격이 비싸긴 하다. 6,000원씩이나 해서. 이렇게 해서 문방구 탐험을 해서 29,000원 썼는데요. 6,000원은 제가 환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3,000원 정도 쓴 거네요. 환불해달래야지 어쩔 수 없다. 일단 요거 요거 두 개 만족스러운 쇼핑이었고, 키티 케이스까지 얘까지도 나름 괜찮았다. 23,000원 쓴 걸로 합시다. 레진 버려. 레진은 제가 환불하는 걸로. 이렇게 썸네일 가좀 만들어주고. 찰리 브라운은 망했다.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키링까지 완료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얘는 다른 키링 달아서 이어폰 넣고 다닐 거예요. 회사에서 써야지. 너무 귀여워. 얘는 뭐 했을까? 그냥 주전부리라도 넣어주자. 일단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환불을 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문방구 금방 닫고 내일 되면 기억 안 난다 하실 것 같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또 가서 환불 받고 오겠습니다. 인정들 파이팅. 박스만 가졌다 해도 설명치가 잘못한 건데 아저씨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가라는 말 좀 심하고 아저씨가 먼저 잘못 얘기해 준 건데 뭐 합시다. 어구, 그래도 6,000원이 어디야, 그쵸? 43,000원 썼네, 그럼 오늘. 캐리어 값까지 해서. 그래, 49,000원 쓰는 것보다는 3,000원 쓰는 게 낫지. 맞나? 계산이 그렇게 돼. 아니다. 39,000원. 59,000원 쓰는 것보다는 3,000원 쓰는 게 낫지. 59보단 53이 낫지. 그니까 이렇게 보면 가격 차이 꽤 크네. 저금이나 해야겠다. 그거 어쩐지 좀 비싸더라. 큰맘 먹고 산 건데 마음이 아프군요. 어쨌든 갑시다. 늦은 시간 환불을 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문방구 금방 닫고 내일 되면 기억 안 난다 하실 것 같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또 가서 환불 받고 오겠습니다. 인정들 파이팅. 박스만 가졌다 해도 설명치가 잘못한 건데 아저씨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가라는 말 좀 심하고 아저씨가 먼저 잘못 얘기해 준 건데 뭐 합시다. 어구, 그래도 6,000원이 어디야, 그쵸? 43,000원 썼네, 그럼 오늘. 캐리어 값까지 해서. 그래, 49,000원 쓰는 것보다는 3,000원 쓰는 게 낫지. 맞나? 계산이 그렇게 돼. 아니다. 39,000원. 59,000원 쓰는 것보다는 3,000원 쓰는 게 낫지. 59보단 53이 낫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격 차이 꽤 크네. 저금이나 해야겠다. 그거 어쩐지 좀 비싸더라. 큰맘 먹고 산 건데 마음이 아프군요. 일단 갑시다. 그러니까 문 닫았는데? 나 오니까, 오시니까 아니라 오니까 바로 문 닫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알파몽구 겁나 희책다네 진짜. 얘기는 해보러 가야지. 힘들다. 에이. 착각하신 걸 현금으로 주셨어. 마감해서 어쩔 수 없대요. 카드 환불하고 이래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 난 현금으로 받았어. 좋은데? 이 한쪽 문 열려있어서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환불했다는 게 그래도 책임감 있게 주셔서 너무 좋아요. 보통 시침이 떼고 상자 부러졌으니까 안 돼요. 어? 잘못 설명해줬어도 확인해보셨어야죠. 이러면서 막 애탓하고, 어? 그런 분 많은데. 또 어릴 때부터 봤던 분이고, 또 자주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빼주신 것 같아. 사장님 잘못 설명해준 거 맞으니까. 어쨌든 고생해서 저는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네, 제가 통장에 다시 넣기도 좀 애매한 금액이 6,000원이면 만 원이면 얼마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냥 제가 갔다가 햄버거를 사먹고 필요할 때 쓰든 하면 될 것 같아요. 키링은 그만 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키링도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집 가서 영상 올려서 나눠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돈 좀 많이 썼다. 힘드네. 사는 게 힘들어. 6,000원 받겠다고 이 짓을 다 안 해. 그래도 힘들게 돌려받았습니다. 집까지 꼬고. 더 많이 더러워. 드립나. 유튜브 이렇게 더러워. 소금이가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짠 소금. 영수증 괜히 갖고 갔네. 영수증 갖고 가면 환불해 주실 줄 알고 갖고 갔더니 필요 없어. 그냥 6,000원 돈으로 현금 주셔가지고 딱히 필요가 없었다. 문방구 말고 요즘에 시유에 이쁜 게 많아. 저 울랑이 아크릴 있을 텐데 겨울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못 아껴야 돼. 그런 거 없어. 아이스크림 값으로 쟁여놨던 나중에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을까? 비싼 거 좋았나 이런 거? 그래, 나의 희노애라? 나름 행복? 돈 안 잃어버리게 잘하고 영수증은 버리고 집에 가서 해야겠다. 그냥 오늘 그래도 힘들게 왔다 갔다 바쁘게 사니까 나름 뿌듯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안녕.